브랜디, 페퍼, 하이, 그리고 인형이 형님이 댓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 늦을 뻔했거든요. 아, 이씨. 알람을 못 들어서 깜빡 지각할 뻔했는데 페퍼 병원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어서 다들 페퍼 이제 귀 체크. 미안해 귀 얘기했어. 미안, 언니가 귀 얘기했어. 뒤로 가세요. 돌아서 앉아야지. OLT에 저 마지막으로 이어 체크하러 갈게요. 페퍼가 이어를 코리안으로 하면은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 영어를 몰라요, 우리 페퍼가. 그래서 이어 체크하러 갈게요. 하늘 예쁘다. 2시 예약인데 아주 칼같이 도착을 했거든요. 주차는 그냥 이 길가에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주차 그 카드 같은 게 꽂혀있고 나와서 결제하면 돼요. 몇 번 안아봐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거든요. 여기 올라가자. 무너져가지고 장마때 고마워요. 내려오세요. 다 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 슬리퍼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제가 그거 산악오토바이 좀 즐기고 왔거든요. 아니 너무 이뻐. 너무 즐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산악오토바이 즐겼는데 그날이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진실 이모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야, 하나도 안 덥지? 오늘 날씨 미쳤는데? 그래. 에이요. 맞출 때. 에이요. 똥똥. 내가 만든 커피. 내가 만든 커피. 네네네네네네네. 마이 초코칩 블루 크리스마스 노래로. 뭔지 알지? 죄송한데 교주세요? 네, 다리 건너세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알지. 와,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도 안 덥다. 너무 좋아요. 습기가 없어졌어요. 매미야! 아, 매미! 어. 너도 이제 매미 싫어졌지? 아니, 싫다고 하면 너무하니까. 너무 오래 살아있잖아. 네가 금방 이제 얼마 안 나왔다며. 야, 10년을 땅 속에서 살았잖아, 애들이다. 근데도 너도 죽기 싫잖아. 엉덩이 그냥 여기다 들이밀고. 막둥이가. 막둥이 아닌데요? 아, 누구세요? 저한테는 막둥이에요. 되게 화내신다. 아유, 얘기 셋 중에 막둥이잖아. 아유, 막둥이야. 언니가 보내서 갔다. 너 자고 있을 때 내가 페퍼 병원 갔다 왔거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항상 주시거든요. 이런 유인물. 어머. 메이염에 걸렸다 이건데. 그게 뭐예요? 뒤에 뭐 염증이지 뭐. 왜 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서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밑줄 쳐가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요 원인 태, 땀, 피지. 땀. 미생문제. 그래 좀 시켜. 아니야. 호르몬 질환, 특정 품종. 원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귀병이 배포가 안 나왔어요. 한 2주 동안 계속.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빠른 판단으로 그 병원 접어야 됩니다. 그 병원 접고 다른 병원으로. 그렇지. 내가 이거는 여기는 이제 스킨앤이요. 귀랑 피부 위주로 하시는데. 여기 어디 있는 건데? 그 송파에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너무 잘해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바로 잡혔어요. 지금 배포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오늘 갔는데.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해주고 싶어. 처음에 가면은 그 항생제 감수성 검사인가? 이거를 검해요. 이게 뭐냐면 귀 이제 약할 때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얘한테 맞는 항생제가 뭔지를 검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얘한테 안 맞는 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거 한 10만원, 20만원 할 거야. 근데 그러면 평생 그걸로 그냥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무조건 하는 게 추천하고요. 그거는 병원비가 그러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내 돈 내 산. 병원비 한 그러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53,000원. 괜찮네. 근데 요즘 너무 바쁘세요. 병원 투어 다니시는 거. 짜잘짜잘하게. 갈까? 알았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아, 이뻐. 아니. 앉아있잖아, 원래 처음에.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 맞아. 이거다. 그래서 걸쳐서 이러잖아. 내가 좋아하는 부분. 야! 그렇지. 자, 앞으로 우리 스케줄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8월 19일 날 12시에 플래픽에서 선택하니까 우리도 이제 준비 그것도 해야 되고 12시 준비. 그 오케이.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안무 한번 따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없죠.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죠. 뭐 이제 큰 사건 없나 봐요, 이제. 아직은 네, 아직 제가 봤을 그래픽 선생님밖에 없죠, 아직. 네, 아직 그 선생님들 나와야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따따따따따 우리 타고 이리로 가냐고. 이쪽 왼쪽. 다시 시작. 따따따따 왼쪽 따따. 있잖아. 있네. 타자마자 까딱하고 가자마자 흔들고 흔들. 너 빨리. 난 좀 느리게 돌아. 느리게 알고 빨리 해야 돼. 오케이 빠르게. 열을 하고 있을 수 없어. 에이야. 얼마 전에 진실이랑 산책하는데 앞에서 어떤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리가 걸어왔어.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나랑 이제 페퍼를 딱 보더니 아 보신탕 먹고 싶다 맛있는데 이러는 거야. 기집애가? 오. 이게 나 들으라는 순간 맛있는데 이러는 거야.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네. 그게 저기 할방구가 먹었나 보네. 할아버지가. 그게 약간 허세 부리면서 알지. 애들이 아 왜? 에? 막 이래. 애들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왜 맛있어? 막 이래. 근데 이제 그거에 나는 반응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진실이랑 들렸는데 그냥 일부러 막 이러면서 그냥 떠들면서 지나갔어. 근데 그때도 나를 약간 의식하는 거야. 너는 굳이 그냥 아무 반응 안 했어. 말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을 덩치긴 했겠네.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못한 얘기라고 안 됐으니까. 근데 너무 애니까 또 애매하고. 아니 나는 지금 딱 스친 생각이 애싸움이 어른싸움 된다. 어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근처에 있든 뭐 이런 상상까지 해야 되는 거. 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아이를 울리면 안 돼 일단. 혼내거나 이렇게 그런 자극을 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뭐 엄마 이러고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가 큰일 나.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잘못 없이 당하는 거야. 그거는 그 정신짓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반응하지 말고 딱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울리려면 개 심금을 정말 내가
정말 미친년이었고 내가 진짜 이거 자책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아이를 마음 움직일 수도 애는 애야.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 왜냐면은 앉혀놓고서 걔 얘기하면 되거든. 친구들도 있었다며. 얘들아 얘 너무 이쁘지 않니? 너네들 얘 어때?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얘 강아지. 근데 또 페퍼랑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하면 그 아이들이 또 어 네 뭐 이러면 사는 애들이 분명 있어. 그 아이들이 똑같이 뭐, 아니야 보신탕 맛있거든요? 이러지 않거든.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그중에 이제 뭐 한두 명이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동요된다니까? 애들은 애들이 아무리 걔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걔도 동요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근데 있지 그 뭐, 그런 얘기 뭐 풀어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그런 아이는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야지. 이왕 시간을 갖고 앉았으면 막 야단쳐서 호통쳐서 그 순간 무안줘서 딱 친구들 앞에서 이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그냥 울려서 보내면 제 본질을 잃어. 본질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랬더니 깜짝 놀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대. 그런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내 방법을 얘기한 거야. 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너 왜 또 지그재그야? 이게 뭐 와리가리라고 하는 거야? 아저 그렇게 하이야 그만해. 아니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저 뒤쪽에서 우리 애들 있잖아.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도 부모들 또 뒤에서 또 노닥거리고 앉아있어. 근데 애들이 거기서 돈 던져 우리한테? 막 돌을 던지는 거야. 내가 사실 그쪽으로 갈 일이 아니지. 근데 일부러 갈 수밖에 없었어. 미치겠는 거야 그 오리 때문에 죽을까 봐. 내가 또 탁 가가지고 이러고 이제 딱 갔어. 얘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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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머 쟤 너무 귀엽지 않니? 그거 던지는 거야 근데? 아 잠깐만 하지 마봐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내가 갔더니 에? 그래서 이리 와봐. 근데 이거 던지면 안 되잖아. 쟤 얼마나 아프겠어. 어머냐 하지 마 하지 마 저거 너무 아플 것 같아. 쟤 애기 애긴데? 저 애긴데? 너무 귀엽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유도를 했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돌 놔 바닥에다 네 저기다 막 버리고 와 돌 딴 데다 버리고 와 멀리. 그랬더니 네 얼마나 순수하게 또 애는 애야 막 가서 또 그걸 또 버리 앉아봐 막 이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애미애는 수다 떠느라고 내가 지인 새끼들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짓을 하면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 노나보다 했는지 오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면서 수다 떨어. 그래서 내가 가르쳤지. 얘네들이 엄마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쟤네들이.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애기가 너네가 장난으로 딱 돌을 던졌는데 맞았어. 얘네도 밖에서 다치고 오면 니네 엄마들도 막 속상해서 울고 할 거야. 저 우리도 마찬가지 엄마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 네 이런다. 그리고 또 부탁할게. 왜냐면 딴 친구들이 이런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그거 궁금하고 뭐 막 그런 거 몰라서 이런 거를 너는 알았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알았지? 네. 얼마나 귀엽니 또. 근데 몇 살 정도 되는 애들인데? 한 6살 정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랬더니 네 막아줘야 되지. 내가 쟤네를 지켜야 돼. 있잖아 이모도 다음에 와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갖고 올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만나. 그랬더니 네. 근데 하나가 언제 올 건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너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래서 그럼 너네 학원 몇 시에 끝나? 걔네들하고 엄청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너 또래 되는 애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달려오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오리한테 돌 던지는 거 그거 보고 진짜 야단치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오셔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법을 아대. 내가 또 얼마나 또 민망해. 그래서 아 몰려 막 이러면서 뭐야 기다려. 이거 지금이야 빨리 이거 아니 끊어준다. 내 뒤에 와서 해야지.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뒤에 와서 해야 돼. 또 시작이 각도 맞냐? 맞아. 자 기다려. 또 왼쪽. 얘네들 공 넣는 걸 봐야 돼.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그래야지 얘네가 믿지. 지금은 미안해. 하이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아니 하이야 여기 봐봐. 요거 하이 요거 뭐야? 하이야 여기 보라고.
하이 여기 하이 내 손가락을 봐봐 하이 손가락 여기 그거를 할 줄 모르더라 이게 하이야 여기 여기 저기 누가 똥 버려놨어 진짜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 뭐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머 뭐야 그건 진짜 새 거고 저기다 갑자기 버려주자 진짜 어이 아니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 근데 물이야 이 안에 오줌을 여기다 담았을 리도 없잖아 그때 참... 내가 주웠던 건 똑같은 색깔이야 진짜 웃긴다 곱다야 색깔 고운 거 쓰시는 분